벚꽃이 만개한 꽃길을 걸을 때 생각나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거리두기로 오랫동안 사람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젠 일상을 회복한 계절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 시간엔 아주 유명한 밴드는 아니고 인디계에서 많이 알려진 4인조 남성 락밴드 데이브레이크를 특별히 소개하려 합니다. 몇 년간 봄에 벚꽃 구경을 못하다가 이번에 야외에서 실컷 꽃 구경을 하면서 문득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났고 평소에도 제가 그들의 노래를 즐겨 듣고 있는데요. 데이브레이크는 2007년 9월에 어반 라이프스타일이란 정규 1집 앨범으로 정식 데뷔를 하는데 이 시기 메이저 가요계는 아이돌의 전성 시기로 원더걸스, 소녀시대, 하라 등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데뷔를 했고 이와 더불어 인디 음악계도 에피톤 프로젝트, 브로콜리 너마저, 노리프라이 외 참신하고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는 인디 아티스트들이 대거 나오던 시기였기도 했는데요. 데이브레이크는 보컬의 이원석, 베이스 김선일, 키보드 김장원, 기타 정유종으로 4인조 남성 멤버 체제로 밴드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울 청담고등학교 동창생인 이원석과 김호준, 이승복은 고교 시절부터 음악을 함께하던 절친이었고 이원석과 김호준은 연세대에서 락밴드 소나기로 활동했으며 후에 데이브레이크의 전신인 밴드 브런치에 이승복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식 드러머는 못 구했고 대신 녹음이나 공연할 땐 객원 드러머를 쓰고 있으며 이들은 락밴드를 표방하지만 밝고 긍정적인 음악을 많이 선보였는데 대표곡으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었다 놨다, 살랑, 멜로우 등 여러 히트곡이 있습니다. 대부분 곡들이 활기차고 에너지 넘쳐서 남녀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세대들이 좋아하는데요. 어느덧 가요계 데뷔 15년차, 지금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이브레이크는 인디밴드 출신이지만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밴드가 되었고 다양한 장르와 무브, 레트로를 아우르는 곡들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페스티벌 공연에서 보여준 그들의 흥겨운 라이브 무대는 데이브레이크를 처음 본 관객들에게 오, 이 시키 노래 잘하는데 라는 반응으로 확실히 각인을 시켰고 음악 축제에 다른 팀을 보러 갔다가 그들에게 낚여버린 경우도 많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져 팬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저 역시 그 당시 소문 듣고 데이브레이크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아주 좋다, 앞으로 큰 인기를 얻을 것 같다 라고 예상했죠. 그때 가는 기가 어두운 저는 처음 들어본 들었다 놨다에서 내 맘을 들었다 놨다라는 부분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로 들려서 쏘발 뭘 줬다가 놨다는 거야? 라고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야 들었다 놨다고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들의 대표곡 중에서도 최고의 히트곡인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결혼식 축가에서 가수가 신랑 신부에게 꽃종이 뿌리면서 결혼 축하곡으로도 많이 불려지는데요. 거의 국민 축하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12월에 발매된 리메이크곡 넌 언제나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곡의 원곡은 국내 3인조 밴드 모노가 1993년 정규 1집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불렀던 노래이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도 아주 즐겨 듣는 곡이었는데요. 자, 오리지널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당시 세대를 앞서간 세련된 멜로디에 부드러운 스타일로 인기가 많았던 노래라서 지금의 40, 50대 중년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추억의 명곡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데이브레이크가 참신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불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 옛날에 떡볶이 사 먹던 기억도 나고 그때 그 시절 추억을 느끼게 해주는데 뮤직비디오도 레트로 옛날풍이라 그때로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중년분들께는 제가 강추하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데이브레이크는 좋은 곡들도 많지만 연주 실력까지 출중해서 각종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자주 무대에 올랐고 여러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2013년부턴 자신의 브랜드 콘서트인 서머 매드니스 콘서트를 매년 8월마다 개최하고요. 그러다 2017년 청와대 공연으로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진 그들은 이후 청룡영화제, 서울가요대상, 평창동계올림픽,
SKT 캠페인 응원가 등에서 축하 공연이나 메인 아티스트로 참여하게 되어 범국민적인 밴드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이돌은 아니지만 준수한 외모에 잘생긴 그놈들을 보면서 저는 나보다 5살이나 10살은 어리겠거니 하며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 또래라 깜짝 놀랐고요. 그 친구들이 슈퍼동안이라 제가 많이 부러웠다는. 어쨌든 인기 중년 밴드 데이브레이크는 지금까지 총 4장의 정규앨범과 미니앨범인 2장의 EP앨범, 7장의 싱글앨범을 발매하였고 우리 갑순이 낭만 닥터 김사부, 전지적 짝사랑 시점 특별판 주제가를 불렀으며 CF송 및 여러 가수들과 콜라보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는데요. 최근엔 루시와 함께 만든 곡 시온답과 오해를 글로벌 팬들에게 선보이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잘 나가는 데이브레이크는 나름 흑역사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2012년 탑밴드2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16강에서 괜히 잉글리시맨 인 뉴욕을 선곡해 차분하게 불렀지만 같은 조 경쟁 상대인 쟁쟁한 실력의 트랜스픽션과 피아에게 점수에 뒤져 16강에 탈락했는데요. 대신 브루의 명곡 김민종 특집에서 그대와 함께로 우승하고 2013년 밴드의 시대에선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하면서 살아있는 실력파 밴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5년생으로 잘 믿기지 않는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은 MBC 복면가왕 37회 경연에서 우승을 했고 싱어송라이터로 좋은 곡들을 직접 쓰면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료 멤버들도 다른 아티스트들의 앨범 작업에 참여하거나 조력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취소된 각종 콘서트와 축제가 2022년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데이브레이크의 무대를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뮤직 페스티벌인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2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서 개최되어 그동안 공연 못 봐서 안달난 팬들과 관객들이 다같이 뜨겁게 즐기는 분위기가 예상되고요. 빵빵한 출연진들이 라인업했고 공연 타임이 길어서 간만에 제대로 놀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시간되면 가볼 생각이고요. 그 이후로 각종 행사와 이벤트, 콘서트가 정상화되면서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 거라 기대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저도 공연장 실컷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년 꽃미남 4인조 인기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이야기를 마치며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만약 별로라면 싫어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실력파 아티스트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